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냉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양념고기, 돼지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이게 좀 당기더라고요. 제가 집에서 좀 먹고 싶어서, 그래, 이거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상추가 있고, 깻잎이 있고, 그 다음에 김치가 있고, 여기는 또 쌈무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요거를 제가 오늘 좀 먹어보도록 끓고 맛있겠다. 아이고, 맛있겠어. 자, 쌈무가 있고, 여기는 김치입니다. 자, 여기는 또 깻잎과 이렇게 상추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젓가락도 안 가져오고. 나 손가락 몸안 돼요. 그러나 뜨거워요. 아, 뜨거워요. 뒤요. 손가락 뒤요. 안 돼요. 아따, 입맛이 사사 다지십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요게 땡초였는 거는 정확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땡초 안 넣고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땡초를 잔잔하게 썰어서 여무면 참 맛있거든요. 와사비 찍어 먹어. 앞에는 산모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저쪽은 하나 끓여줘. 그냥 딱 보여가지고 먹는 거로 하나 보여줘. 또 누구 한 사람이 안 먹고 영상 까버리면 뭐라 한다. 누군지는 말안 하겠어요. 예, 누군지는 말안 하겠어요. 1번 모식이라고 하지요. 예. 자, 여러분들, 제가 잠시 화면을 좀 또. 자, 시청자분들, 안녕하세요. 자, 이것이 이제 드시고요. 자, 고기에 한번 먹도록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제가 카메라가 지금 셀카봉을 들고 있어가지고, 그래, 지금 상추 같은 거 제가 사진을 못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점 하세요. 여러분들, 한점 하세요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더.
학술에 무엇이든지 먹고 싶을 때 딱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맛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화면을 좀 돌리고, 자. 자, 옆에 바깥증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밥으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분들. 자, 시청자분들, 다음 방송에 만나요.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, 먹방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, 빠이. 더 보여드리면서, 이렇게 고기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방송 종방을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